try to get up. Hey.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라이썸 클래스입니다. 올해죠. 2021년에 데뷔한 K-POP 8루키 데뷔하자마자 글로벌 인기가 심상치 않더니 이번 앨범 타이틀곡 비바체 뜨처럼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룹명처럼 빛나는 활약을 뽐내고 있는 라이썸 클래스. 오늘은요 라이썸의 쭈리더 주연 그리고 긍정토끼 나영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자,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페어 느낌 있는 남자 제어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라이썸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현씨. 지현씨 왜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네. 둘만 안녕하세요 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어색해가지고. 갑자기. 아, 개인 인사 지현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만능키 지현입니다. 네, 우리 토끼 개인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라이썸의 긍정토끼 나영입니다. 긍정토끼. 반갑습니다. 제가 라이썸 쇼케이스 때 처음에 MC 진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데뷔 첫날 첫 무대에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다리가 달달달달. 아, 소연 선배 말고. 네. 아, 우리 친구들. 여덟.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이 달달달달. 진짜 그랬어요. 그게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마음이 달달달. 아, 그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맞아요. 조금 이제 여유로워졌나 어땠나 비바치 할 때는 어때요? 확실히 그 첫 번째보다는 많이 여유로워지긴 했지만 네. 아직도 달달달달달달. 나영씨 아까 첫 멘트 하는데 이 손이 꼭 잡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나영씨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딱 움켜쥘 때 제가 약간 불안이 왔어요. 근데 그 뒤에 전체 인사하는데 주현씨가 더듬을 때 제가 아 이거 오늘 어떻게 달달달달달. 오늘 끝날 때 되면은 나아지겠죠?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쇼케이스보다도 이제 훨씬 좀 프리한 자리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 그냥 두 분 하고 싶은 거 하고 편안하게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어요.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과 최근송. 이 라이썸이 예전에도 닐라닐라 바닐라 네, 이번에도 비바체 네. 이렇게 딱 세 글자로 굉장히 아, 리액션이 네. 장난 아니에요. 아 리액션 좋아요. 아, 좋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세 글자 노래 제목으로 구성된 곡들이 예전에 추억송은 어떤 곡들이 있고 요즘에는 또 세 글자로 된 곡들이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오. 이어드립니다. 먼저 오.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부터 시작할게요. 좋아요. 좋아. 방송 나갔어요 지금 나영 씨. 딱 끝났어. 예뻐. 압도적인 청순 데뷔곡으로 가요계의 눈도장을 제대로 쾅 찍었죠. 청순돌 에이핑크의 몰라요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라 안무도 다 기억나죠. 맞아요. 몰라요. 유명한 안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년이 지나도 청순돌이라는 맞아요. 수식어가 맞아요. 늘 따라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라이썸도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라이썸은 약간 무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담는 그룹이라 생각해서 예. 긍정돌 어떤가요? 긍정돌. 아, 긍정 에너지를 좀 네. 알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 긍정돌. 그러면 우리 나영 씨가 굉장히 유리한데 긍정토끼. 맞아요. 내가 좀 유리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와 긍정의 기운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팍팍. 네, 주현 씨가 에이핑크 보미 씨하고 닮았다는 얘기 들었죠? 아, 진짜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외에도 배우 세론 씨하고 닮았다는 얘기도 어, 있고. 맞아요. 그 남자도 있었는데. 탄타곤의 여원 씨. 아니, 그래서 요즘에 혹시 들은 얘기 있어요? 이번 활동하면서 누구 닮았다? 최근은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데뷔했을 때가 딱 예.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보미 선배님 얼굴이 보인다. 어. 나영 씨 보기에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주현 씨가. 세론 선배님. 어, 그래. 있어. 세론 씨 어렸을 때, 그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얼굴이 잘 컸으니까, 세론 씨도. 아저씨 나왔을 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세론 씨.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다양한 메이크업으로 예, 많은 얼굴 보여주세요. 네. 네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7위 공개합니다. 주현 씨 읽어주세요. 네, 라이썸의 통통 튀는 매력에 모두 빠져라 얍. 라이썸의 환상적인 노래 비바체를 모두 들어라 얍. 얍, 얍. 라이썸의 비바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여러분. 라이썸. 비바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영 씨가 첫 파트 인트로 요정으로 등장합니다. 인요 인요. 아니 근데 제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이게 참 표현하기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 처음 그 파트 받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이게 아무래도 첫 파트다 보니까 이게 확 튀어나와야 되는 그쵸. 그런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사실 노래할 때 되게 잔잔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가지고 예. 이렇게 확 튀어나오게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많이 연습했고 뭔가 표정 같은 것도 예. 뭔가 밝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분위기를 무겁게 잡고 아.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되게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이제 녹음할 때는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걸 예. 연습하고 아. 이제 시작할 때는 좀 더 밝게, 밝게. 아무래도 긍정을 이렇게 많이 읽고 있으니까요. 긍정을 읽고 있구나. 네, 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할 때 네. 정말 귀엽게 좀 네. 밝은 표정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려오고 있지? 약간 아~ 뭐지? 맞아요. 여러분 인트로 요정 우리 나영 씨 파트 많이 주목해서 봐주시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어. 뭐 그네 씬도 있었고 어. 진짜 밤새도록 춤을 췄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밤새도록요? 네. 네. 엘리베이터 씬 뭐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아, 비하인드가 너무 많은데 일단 그 밤새도록 춤을 췄다는 얘기가 네. 저희가 이제 뮤비를 안 쉬고 그냥 쭉 하루에서 이틀 넘어갈 때까지 찍었거든요. 새벽까지. 근데 네. 네, 근무가 원래는 이제 1일차 저녁 예정돼 있던 게 많이 밀려서 진짜 밤 새벽 내내 찍고 네. 그 해가 떴을 때 끝이 났어요. 맞아요. 아침 6시, 7시? 그래서 그 밤새도록 계속 근무 씬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몇 멤버들은 배정을 잘 받아서 네. 그 밤새 안 찍었다는 멤버들도 있어. 우리 나영 씨. 네. 나영 씨였구나. 그 비하인드 좀 네. 얘기해 줘요. 이게 그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찍었는데 네. 이제 제가 너무 운이 좋게 그냥 네. 그날 밤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찍은 거예요. 근데 안 좋았던 멤버들이 네. 그날 아침부터 그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제가 딱 찍은 그 거예요. 첫 번째 멤버였어요. 네, 저는 계속 그러니까. 운이 좋게 차에서 계속 쉬다가 네. 밤새 춤 약간 추고 약간 이렇게 퇴근했던 기억이 네네. 아 근데 만약에 주현 씨가 그렇게 밤새 춤을 췄으니까 버텼지 다른 멤버들은 중간에 쓰러졌지. 아, 진짜 힘들었던 네. 기억이 그럼 저도. 혹시 다음 곡 나오면은 나 씨가 대신해서 앞에 밤새 바꿔줄 의향이 아유 그게 안타깝게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네, 회사에서 정해주시는 거 안타깝네.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못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02년생과 04년생은 체력 차이가 많이 나. 맞아요. 많이 나. 아 조금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언니를 좀 배려해 주시고 네. 우리 또 퍼포먼스는 우리 주현 씨가 또 키왕짱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긍정 토끼가 이렇게 부정을 얘기할 줄 몰랐네. 너무 저조할 줄 알았네. 아, 요거는 이제 예, 주현 씨한테 이제 배려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6위 공개합니다. Get set, ready. 아,
난리 났어요 지금. 이 노래 부르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국민 흥송. 크레용팝의 빠빠빠가 제목이 세 글자인 지역송 6위 차지했습니다. 흐르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분의 귀여운 안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공개합니다. 나영씨 춤 그만 추시고요. 아이고, 올 여름엔 청량청량한 스릴라이드로 청량미 뿜뿜하더니 올 가을엔 다크한 매버릭으로 섹시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보이즈의 매버릭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6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더보이즈 주학년 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얼굴을 알렸잖아요. 여기에 오늘 모신 주연 나영 씨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주연 씨가 그때 오디션 준비하는 나이는 지금도 공사지만 그때 당시 맞아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혼자 준비하기가 좀 버겁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맞아요. 제가 딱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방송을 출연했는데 이게 뭔가 그 방송에서도 제일 어린 나이였고 혼자 나가는 거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제가 뭔가 저를 보여주고 와야겠다 하는 뭔가 인정받고 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와, 14살 때 그런 대견하네. 대견해. 아니 그럼 나영 씨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오디션 준비했습니까?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한번 나가보자 그냥 기대 없이 나왔어요? 저는 아무래도 되게 큰 기회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너무 기대하면 실망감도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부모님이랑 또 아 저는 원래 뭔가 잘 해야지라는 마음보다 에이 알아서 잘 되겠지 하면서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되라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저도 그렇게 부담감을 생각해요. 좀 덜어내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 잘 만났고 초연 씨하고 그 당시는 같이 그룹할 거 아예 몰랐죠. 진짜 몰랐죠. 그때는 아무래도 팀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오히려 회사 와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라이썸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앞으로도 예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5위 공개합니다. 수능이 다가오는 이맘때 꼭 한 번씩 소개되는 노래입니다. 원조 수능 금지곡 샤이니의 링딩동이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5위 차지했습니다. 링딩동. 아, 이 춤 진짜 오랜만에 쳐보네요. 그죠? 맞아요. 이거 진짜 중독성 엄청 강한데. 맞아요. 아니, 혹시 주현 씨가 또 남자 커버, 이 댄스 커버 너무 잘하니까. 예술이죠. 네, 혹시라도 요즘에 이제 본 영상이나 안무 중에 저 안무 좀 탄난다. 여자 것도 괜찮아요. 혹시 눈여겨본 그룹 있습니까? 안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활동이 겹쳤던 세븐틴 선배님들의 신곡을. 네, 굉장히 멋있게 봐서. 이제 멋있어. 꼭 커버 해봐야겠다라고. 야, 근데 세븐틴 커버가 장난 아닌 게 옛날에도 만생가. 맞아요.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구성도 꽤 많고. 그리고 자리 이동도 많고 세븐틴은 아 근데 이번 안무도 탐냈다고 하니까 아 내가 보기에는 혼자 그거 하셔야지. 그건 단체로 하기엔 너무 너무 버거운 안무여가지고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아니, 조금 따놓으신 거예요 혹시? 아 기억만 대충 하는 거죠 지금 안무를. 조금씩. 네, 근데 세븐틴 안무 너무 어려워. 맞아요. 나영 씨는 있어요 혹시? 저는
이제 생각하는. 아니 저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이제 에스파 선배님들 세베지 약간 저의 이미지 변신. 그렇네, 그렇네. 네. 아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아마 세베지 눈빛 한 번만 쏴주세요. 이미지 변신. 긍정적인 변신. 3, 2, 1, 큐. 광대가 안 내려가는데. get me now, get me now. 멋있다. 너무 귀엽다, 귀엽다. 아니야, 이거는 나영 버전이에요. 그래, 나영 버전. 나영 버전. 아, 근데 너무 귀엽네요. 똑같은 파트 주현 씨 됩니까? 쯔쯔쯔쯔 여기 됩니까? 네, 3, 2, 1. Give me now, give me now. 쯔쯔쯔쯔. 잠시만요.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분 탓이에요. 그죠? 아이, 그런 걸로 할게요. 우리 똑같이 리액션 했어요. 아, 나영 씨. 아, 미안해요. 나영 씨는 정말 나영 씨 스타일대로 나중에 맞는 음악을 또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네. 예, 키 씨가 요즘에 예능 엄청 활약하고 있는데 네. 뭐 놀토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파트에서 예, 활약하고 있는데 혹시 라이썸이 나가고 싶은 예능 있으면 서로 뭐 좀 얘기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아, 우리 저거 너무 재밌다, 저 프로그램. 저희도 일단 놀토 진짜 많이. 아, 맞아요. 놀토. 예. 뭔가 나가서 딱 재밌게 하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예. 하고. 또 런닝맨. 아, 잘 뛰세요? 아, 잘 못 뛰어요, 저. 근데 맨날 열심히 승부욕이 되게 세가지고 저희 둘 다. 맨날 승부욕이. 눈을 부르키고 해요. 나영 씨 혹시 개인적으로 아 여기서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 놀라운 토요일 너무너무 아, 나가보고 싶고 또 저희 부모님이 예. 복면가왕을 진짜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나가야죠, 맨날 거기 나가야지. 네, 그래서 약간 몰래 나가가지고 저라고 말을 안 하는데 예. 이제 아빠가 저를 맞추면 진짜 너무 신기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네, 효녀다, 네. 효녀. 맞아. 부모님을 위해서 나는 네. 복면가왕을 꼭 나가고 싶다. 복면가왕 제작진 여러분, 라이썸의 나영 씨하고 연락 한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 여러분들, 라이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잘한다. 야, 나영 씨는 지금 부모님보다도 놀토가 있어. 놀토에 있어. 제 마음 복가는 아니었어. 놀토가 여기 있어, 있습니다. 놀토. 네. 네, 복가보다는 놀토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고성 5위 공개합니다. 아, 바로 나오네요. 확실한 세계관으로 가요계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라이썸처럼 8인조 걸그룹인 에스파의 세비지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 송 5위 차지했어요. 자, 4인조로 정정해드릴게요. 네. 4인조 걸그룹입니다. 아, 지금 안무 다 이제 알고 계시네요. 세비지 이러고 있습니다. 에스파는 멤버마다 아바타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주현 씨가 예, AI 인공지능 개인기를 연습 중이라면서. 네?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막 거창하는 건 아니고 네. 짧게. 네. 예. 제가 로봇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몇 네. 명으로 예. 한번 맞아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볼게요.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기가 준이에요. 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 커피 하나 끓여주세요. 커피.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죄송해요. 아, 커피가 안 되는 AI구나. 아, 안 되는 거 아직 패치가 안 됐어요. 패치가 덜 되네요. 패치까지는 안 됐고. 와, 근데 주현 씨, 아니 너무 비슷한 게 그 기계음의 그 뭐라 하지 울림 같은 게 있는 아, 진짜요?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를 나중에 녹음 같은 거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살짝 에코 넣어가지고. 네. 너무 비슷해. 아니 예전에 그 라디오 DJ가 꿈이라고 주현 씨가 그죠? 맞아요. 옛날부터 라디오 DJ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요? 뭔가 좀 되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죠. 도란도란 얘기하는 분위기를 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만 하진 않아. 우리처럼 이렇게 두런두런도 해요. 두런두런이지 우리는. 두런두런. 아, 그래서 시간대는 뭐 어느 시간대 하고 싶어요? 저는 딱 근데 러브게임 이 시간대가 제일 경쟁? 경쟁이 아니라 너무 하시네. 러브게임 시간대? 아니 지금 밤 10시도 있고 새벽 1시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주현이가 열정매 걸. 근데 주현씨 이 시간대는 연령이 좀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04년생이죠? 네. 한 10년
정도 뒤에. 아, 10년 정도. 아, 10년 정도 뒤에. 아, 그때 되면 이제 AI 마스터 했으니까 AI 그렇지. 라디오로 주연이.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네. 아, 나중에 정말 DJ의 꿈이 주연 씨. 왜냐면 요즘에는 뭐 일주일 정도도 할 수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그리고 라이썸의 주현 나영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라이썸 러브게임 혹은 라이썸 박서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자, 다들 꿀렁꿀렁 웨이브 타고 계시죠? 시스타 최고의 유닛, 시스타 나인틴의 마보이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4위 차지했어요. 마보이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아, 나영 씨 그만 춤 추세요. 아니, 맞아. 아, 계속 자꾸 계속 춤 추시네. 아,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우리 멋진 선배님들 펜타곤 선배님의 빛나리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나는 뭐랄까 아직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왜 대체 말을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 같다 다른 사람 만나 빛날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키노 씨가 진행하는 또 미연 씨 아이들의 미연 씨가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다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현재 라이썸이 큐브의 막내 그룹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좀 제일 많이 챙겨줬는지 혹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은 분 계세요? 이 기회에 뭐 너무 많은데요. 아 그러면 그래도 한두 분씩 좀 집어서 왜냐면 예. 뭐 조건 씨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예. 어떻게 너무 많은데요? 진짜 근데 회사의 모든 분들이 네. 저희를 다 막 예뻐해 네. 주시고 어, 네. 모든 분들이요? 네, 아 진짜 신입 사원분들도? 네 그럼 응원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주현 씨 같은 경우는 연습생이 7년 그죠? 네 맞아요 7년. 그러다 선생님. 보면은 데뷔하기 전에. 어렸을 때 좀 챙겨줬던 선배들도 있을 와,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딱 그 연습을 같이 했던 동기 네. 언니 오빠들이 네. 펜타곤 네. 오빠들이랑 아, 그렇구나. 소연 언니 아, 그렇죠. 소연 선배님 연습생 동기인 거죠. 왜냐면 네. 소연 씨도 연습생 기간이 엄청 길었죠. 맞아요. 7년인가 거기도 6년인가 그래가지고. 와, 근데 주현 씨가 더 긴 거예요. 네. 아, 어렸을 때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네. 아마 비슷한. 예, 네. 비슷한. 그래서 가장 잘 챙겨준 분은 누굽니까? 이거 말 잘해야 돼요. 근데 딱 그 여러 명 얘기해 주세요. 어. 신원 선배님이랑 아 신원 아 닮아 키노... 닮은 꼴이라서 신원 선배님이랑 키노 선배님, 네. 후이 선배님 다 잘 챙겨주고 그랬군요. 소연 선배님이랑 예. 또 그 CLC 은빈 선배님 되게 친했어요. 아 그랬군요. 권은빈 네. 아, 은빈 씨도 사실 어린 나이에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맞아. 엄청 잘 챙겨줬어요. 그랬군요. 나영 씨는 감사 인사 전할 분 몇 명 얘기하세요. 오 일단 이제 서이사님 아 이사님? 그래 서은강씨 아 은강씨 은강씨 여기 맞아 서이사님은 얘기 좀 해야지 지금 하트 3종 세트 어허.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이사님은 아마 이 영상을 볼 거예요. 따뜻하게 보실 거 같은데 이사님은 맞아요. 영상 모니터 하시더라고. 예, 서이사님께 감사 인사 한마디 네. 전하세요. 그 서이사님 그리고 창섭 선배님 예. 민혁 선배님 푸니엘 선배님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 이제 B2B 끝났고요. 그 다음 예. 우리 청소분들 아우 진짜 너무너무 저희 어떤 그 데뷔 때부터 너무 저희랑 같이 해주시고 맞아요.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말할 분이 너무 많지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서이사님과 조건 선배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조건 씨는 이번에 만났잖아요. 맞아요. 쇼케이스 할 때 어떤 응원의 멘트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정식 의뢰 때부터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이라 긴장을 너무 많이 하니까 옆에서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정식 네, 의뢰. 그것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또 있었기에 또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4위는 빛날이었고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골반을 이리저리로 흔들고 튕겨 한반도를 넘어 일본 열도를 뒤흔든 노래입니다. 카라의 미스터가 제목이 세 글자인 주옥송 3위 차지했어요. 아, 이거 진짜 추억의 춤이다. 이 춤이 막 그때 대한민국과 일본을 진짜 강타했거든요. 아, 기억하죠? 네, 저도 초등학생 때 엉덩이 엄마 앞에서 막 흔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네. 이 춤은 정말 유명한 춤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 현재 카라의 허영지 씨가 코미디 빅리그 MC로 활약 중입니다. 얼마 전에 그 수틀린 우먼 파이터의 라이썸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첫 출연이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되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맞아요. 잠시 이렇게 딱 다녀왔는데 네. 확실히 이 가요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정말 그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무대 구경하고 예. 재밌게 촬영하고 왔습니다. 개그맨 이은지 씨가 우리 네. 러브게임 가족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맞아요. 은지 씨가 어떻게 좀 많이 챙겨줬나요? 어땠어요? 네, 네. 같이 챌린지도 항상 맞아. 너무 잘 챙겨주세요. 맞아요. 아니 챌린지 하니까 홀리뱅하고 챌린지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때 기분은 어땠어요? 성덕된 기분이에요? 어때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댄서분이셔서 네. 그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계속 혼자 안녕하세요. 아 근데 팬이라고 얘기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네 잘 얘기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감사하다고 같이 사진 찍고 네. 영상 열심히 찍고 왔어요. 원래 너무 좋아하면은 사실 못해. 말을 못하죠. 영상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네. 아 이번에 또 우승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축하 멘트. 예.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라이썸 많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진짜 홀리뱅하고도 같이 안무하고 무대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우리 주현 씨는 진짜 준비된 춤 진짜 댄서라서 춤꾼이라서 홀리뱅과 나중에 무대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엔시티 선배님들 안착하던데요? 뭐? 안착하다고요? 안착해요. 시즈니 마음속에 안착! 안착! 멋짐에 한계가 없는 NCT 127의 스티커가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스티커 흐르고 있는데요. 리패키지 앨범으로 지금 큰 사랑 받고 있습니다. 예, 페이버릿 뱀파이어라고 정말 할로윈데이에 너무나 찰떡인 곡으로 예, 선정되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할로윈데이 그 무대 제가 봤어요. 그 라이썸이 정말 그 너무 잘하셨더라고. 해리포터로. 해리포터. 맞아요. 근데 그때 정말 손에다가 이 막대기를 들고 마술봉 들고 하니까 춤추니까 어땠습니까? 아니 그게 이게 저희가 원래 마술봉이 그 전날에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럼 연습을. 네, 네. 이게 그 무대를 하는데 이게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방송을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막 그래서 누구는 막 소매 밑으로 집어 놓고 막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비하인드가 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생방송 할 때 4등이라는 소리를 듣고 네. 무대를 하니까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너무 기쁘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일단 기쁘니까 계속 웃으면 되는데. 주현 씨는 어떻게 무대 괜찮았어요? 처음 확실히 저희가 막 그런 특별한 코스튬 이런 걸 또 처음 입어보고 그랬죠. 무대에 항상 네. 의상 정해진 거 입다가 저희가 되게 뭐 흥분을 한 거예요. 네. 맞아, 신나니까 맞아. 막 할로윈이다. 네. 근데 4등까지 하니까 막 너무 신나서 되게 정신없었지만 그래도 되게 즐겁게 했던 맞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즐거웠어요. 근데 그 4등 딱 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왜냐면 그때 그 후보 이제 네. 그 순위가 되게 너무 쟁쟁한 멋지신 분들이 많았어. 그리고 1, 2, 3위 보통 이제 공개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4위면 네. 그 밑에 바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저희 진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바체 이래가지고 저희가 방방 뛰었어요. 진짜 막 이랬는데 그 스탠바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네. 그 스태프분이 네. 라이썸 스탠바이 하라고 스탠바이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야, 그러면 그때 진짜 뭐 완전 파티 분위기였겠네요. 파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까지는 기대를 안 한 거죠. 네. 4위까지는. 마음을 네. 약간 내려놔야겠다 네. 하고 있었어요. 점점 맞아요. 순위가 올라올 때마다 네. 안 불리니까 네. 아니겠구나 했는데 감사하게 4등 했습니다. 진짜 뭐
충분하죠. 뭐 4위도 진짜 열심히 달려온 결과거든요. 진짜 너무 기뻤어요. 이거를 좀 즐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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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NCT는 유닛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데 라이썸도 이번에 리얼리티 예능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Do you like some? 맞아요. 어, 재밌었어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어가지고 네. 앞으로 뭔가 저희가 이렇게 또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촬영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아니 근데 주현 씨가 기타 연주하고 아니 근데 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타는 언제부터 연습했어요? 연습 네. 언제부터 했어요? 그 제가 그냥 연습생 오래 하는 동안에 이것저것 진짜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와. 그냥 조금 조금씩 계속 배웠어요. 그러니까 싶어요. 연주를 해주더라고. 네. 네. 연주를 해주고 내 손을 잡아를 우리 나영 씨가.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카메라 보시고 완전 귀염 뽀짝 버전으로 야, 내 손을 잡아 우리 나영 버전으로 한 두 소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느낌이 오잖아 달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지금 내 손을 잡아 준비했네 했어. 아니야 준비 안 했어 준비 네, 안 했는데 그 리얼리티에서 했었으니까 아, 맞아요 아, 제가 여기 연습생 때부터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제가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너무 진짜 좋아서 우리 나영씨 버전으로 예, 한번 꼭 듣고 싶었습니다 야,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그 시절 남자분들 소 엄청 몰고 다녔습니다 소몰이 창법의 선두주자 SG 워너비의 라라라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라라라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2위 공개합니다 나영씨 이 노래 들으면 없던 힘도 불끈 생겨나죠 걸그룹 대표 썸머송 레드벨벳 선배님의 파워업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2위 차지하셨습니다 와우 파워업 흐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것만 있으면 나 에너지 뿜뿜이다 파워업 된다는 거 한 개씩만 얘기해주세요 에너지 뿜뿜 저는 최근에 네 최근에 아이스크림에 그렇게 빠져버려가지고 아이스크림 뭐 네. 바닐라입니까 뭐 저는 되게 고소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해가지고 네. 약간 그 막 상표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팥 인절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엄청 좋아요. 팥 인절미. 네, 네, 아, 네. 이런 아이스크림이 네. 에너지 업. 네. 아 그리고 호박즙. 아 호박즙. 호박즙은 이제 데뷔초에 진짜 많이 저희가 붓다 보니까 예. 맞아요. 피곤한 걸 견디지 못해서 예. 늘 마셨었는데 요새는 몸이 적응했는지 붓지도 않더라고요. 아, 아, 그래요.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그 네. 주현 씨는 파워업 뭐 있습니까? 저는 그 비타민 음료 예. 그거를 뭔가 마시면 반짝, 괜히 네, 힘이 나는 것 같고 아, 비타민 음료를 봉산형센이 마시면 아, 나는 뭐, 나는 뭘 먹어야 되는 거야? 뭐 먹어야 돼? 아유 정말 아 비타민 음료. 네. 아 나중에 비타민 음료 광고하면 진짜 좋을 텐데 진짜 각자 좋아하는 걸로 하면 너무 좋겠다 맞아, 맞아. 아이스크림 광고하고 하면 너무 좋겠네요 아니 레드벨벳은 수록곡 맛집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타이틀곡 외에 두 곡의 수록곡이 더 실려 있는데 거기에 유잼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팝콘이 있습니다 멤버 중에 가장 유잼인 멤버 한 명만 꼽아주세요 아, 오 저는 뭐 네. 나영 언니가 아, 가장 유잼. 유잼인 멤버라고 아, 생각합니다 나영 씨가 생각하기에 유잼인 멤버 나 바로 밑에 누구다 나는 유잼이고 내 밑에 누굽니까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주연 주연 씨 바로 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맞아요. 주연 씨는 약간 아, 그 사이에 있는 거 노력하고 있어요. 요새 아. 약간 치고 올라오고 아, 있어가지고. 네네네. 네. 아. 아까 근데 AI는 좀 올라올만했어요. 네, 그죠. 네. 진짜 요새 잘했어요. 많이 치고 올라. 네. 아니 근데 우리 주연 씨가 04년생인데 신조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요즘에 혹시 알게 된 혹시 가르쳐준 뭐 이런 신조어 있으면 하나 우리도 알려주고 가요. 어. 제가 진짜 최근에 알아서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네. 대박을 아, 박박이라고 박박 아, 네. 알고 계시네요? 네, 모르셨죠? 알고 있죠 알고 저도, 있죠 저도 내 주연이한테 들었나? 아, 너무 아. 충격이었어요 그 박박. 대박을 그냥 막 와 박박 웃겨 이렇게 말하고 아 진짜 박박이라요? 네. 그래서 한 개 더 알려드리면 진짜 짜짜, 진짜 박박? 어 그쵸 짜짜로 진짜 짜짜? 진짜 이거를 짜짜 어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진짜를 짜짜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걸 나도. 쓰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네. 짜짜 억울해 짜짜 억울해? 짜짜 신기해 어 이런 거 이런 거 오, 이런 거 뭐 짜짜 신기해 예, 예 이런 거 아 최근 신조어를 아 이렇게 또 알려주고 가시는군요 예. 짜짜 라짜 그 뭐야? 짜짜 라짜? 진짜 라이썸은 진짜다. 아, 짜짜 라짜. 짜짜 라짜. 네, 기억해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성 1위 공개합니다. 열풍에 이어 노바디 열풍까지 일으킨 명실상부 최고의 2세대 걸그룹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제목이 세 글자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아 진짜 이거 추억의 안무인데 네 사람 다 추고 있었어요. 이 노바디를 진짜 너무 유명한 원더걸스 노바디가 1위 곡입니다. 소희 씨가 만두 소희 이외에 정말 많은 또 수식어들 갖고 있는데 네. 두 분은 개인적인 수식어 중에서 아 그래도 요걸 좀 밀고 싶다 기사가 난다면 이걸 하고 싶다는 거 뭐 있습니까? 나영 씨 뭐 대장토끼부터 많이 있지만 아. 그래도 한 개 딱 집어주세요. 진짜 근데 나영 씨 여기 별명이 뭐, 엄청 많으 아, 뭐 비타민 토끼도 있고 계란도 있고 보고도 있고 보고도 있어요 네. 보고가 있어요 제가 볼살이 엄청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오늘 러브게임에서 긍정토끼라는 어, 말 붙여주신 게 좋아요. 너무 저한테 칼떡이라 네. 긍정토끼로 한번 밀어보고 싶네요 긍정토끼 네, 이제 네. 앞으로는 긍정토끼 나영으로 본인이 또 좋아하니까 네. 주현 씨는 어떤 거 원해요? 저는 뭐가 좋을까요? 주연이는 아 근데 별명이 쭈꾸미가 있어요? 아니 쭈꾸미 뭐예요? 아니 근데 항상 쭈리단은 늘 붙으니까 그죠? 쭈리단 늘 붙으니까 뭐가 좋을까? 뭐 본인 요즘에 들은 거 중에 우리 팬들이 만들어준 거 중에 저는 주연이가 되게 겉으로 보기도 그렇고 되게 평소에 되게 어른스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근 허당미가 진짜 넘치거든요. 네. 허당미 쭈허당. 아 쭈허당. 어, 아 쭈허당. 어 네. 괜찮은데 쭈허당. 네, 너무 귀엽지 않죠? 네. 어때요? 본인 어때요? 아니 제가 저도 추워당. 제가 막 라이스 드유 라이스 촬영하면서 깨달았는데 전 제가 되게 에이스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허당이더라고요. 완전 허당. 그런 분들이 허당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허당들이 본인이 허당인 걸 모르더라고. 요 쭈허당으로 쭈허당. 긍정토끼. 어,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1위 공개합니다. 스튜디오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뮤지션의 뮤지션 아이유 선배님의 라일락이 제목이 세 글자인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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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곡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 팝콘을 들으면서 우리 마무리할 텐데 아~ 주연 씨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케가 재밌었어요? 이게 재밌었어요? 아, 백만 배 재밌었어요. 백만 배. 우리 러브 게임 감독 아주 흐뭇하게. 아, 네. 우리 나영 씨, 저랑 라디오 처음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맞아요. 그 소연 선배님이랑 제필 선배님이랑 아이고, 네. 전에도 같이 함께 하자고. 네, 네 너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 다음 기회가 또 생기면 더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불러주세요. 아,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동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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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